이번 동영상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파이를 구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파이 구하기 방식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매우 간단해서 어떻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는지를 쉽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왼쪽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길이가 L인 정사각형이 있고, 거기에 길이 L과 동일한 R을 가진 반원을 그렸을 때, 우리 면적비를 계산을 해보면, 원대 면적은 파이알 제곱 나누기 4 전체분의 L 제곱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파인을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L과 R은 우리가 동일한 숫자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4로 수렴하게 되고 마지막 남은 거는 면적 비율이 되고 이 면적 비율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 거냐. 아하, 우리가 유니폼하게 랜덤 넘버를 생성을 하고 이 정사각형 안에 위치를 뿌려주면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와 정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총 숫자의 개수는 결국은 숫자가 많아지면 이 면적을 대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비율로 면적 비율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구한 마지막 식4 곱하기 원 안에 들어있는 개수 나누기 전체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개수를 하면 이 파이 값에 수렴하는 것을 쉽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왼쪽 같은 경우는 랜덤 넘버를 1000개 정도를 돌렸을 때원 안과 그 다음에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점들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파란색이 원 아니고요. 빨간색은 원 바깥에 있는 사각형 안에 있는 점들입니다. 숫자를 늘리면, 즉 여기서 대략 한 10만 개 정도 됐죠. 10만 개 정도만 돼도 벌써 파란색과 빨간색이 원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파이를 잘 찾아가는 것 같지만, 다양한 숫자를 추가를 해보면, 찾아가는 그 효율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즉, 10의 8승이면 100만 번, 1000만 번, 1억 번의 계산을 통해서 찾아간 파이 값을 보시면요. 3.1417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파이는 3.1415926. 그래서 생각보다 효율적이진 않지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이런 숫자들을 별 생각 없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산은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용했는데요. 파이썬 코드를 한번 직접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리 제가 짜놓은 게 있고요. 자, 첫 번째로 파이썬을 통해서 몬테카를로를 돌려보면요. 처음에 한 100개 정도를 한번 시행을 해보죠.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굉장히 랜덤하게 돼 있고, 아직 원의 형태가 나오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만개 정도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만 개만 돼도 이제 원의 형태가 나오는 걸알수 있고요. 지금
숫자를 보면 3.1 정도가 도달한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수렴성이 좋은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100개에서 1000만 개 정도까지를 6번의 이터레이션을 한 다음에 각 파이 값들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돌려보겠습니다. 요거는 6개의 케이스를 돌리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이 파이참을 통해서 돌리고 있는데요. 지금 포 구문을 통해서 돌렸으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가죠? 생각보다. 네, 3.14를 10의 5승, 10만 번부터는 이제 수렴해 가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드에 대해서 잠시 들여다보면 L과 R에 대해서 제가 1로 정의를 내렸고요. 랜덤 넘버는 유니폼 랜덤 넘버를 보냈습니다. 공차 분석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정규분포가 아니라 균일하게 0부터 1 사이에 균일하게 아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유니폼 랜덤 넘버를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값을 씌운 값을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거리가 주어진 원의 r보다 작은 인덱스 값들을 구하고, 그 인덱스 값들의 총 숫자를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몬테카를로 총 숫자로 나누고,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곱하기 4를 했을 때 이게 파이로 수렴한다고 그랬죠. 그 파이를 계산을 해서 프린트를 한 다음에 그림은 뭐 플랫 2D 플랫 그림을 통해서 그렸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파이를 구하는 법을 봤습니다. 계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개념을 쉽게 알수 있고 어떻게 다른 부분들에 적용될 수 있는지 매우 쉽게 알수 있는 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파이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1억 뷰를 했음에도 1.3.147 정도 굉장히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파일을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수학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을 활용하는 게 맞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